올렸고요. 네. 홍준호 선수는 큰 부상은 아니지만 약간 몸이 안 좋아서 오늘 경기 진섭 감독은 파이널 A에 좋은 경기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오른쪽 뒤쪽에 쳐져 있는 쿠니모토 중앙으로 돌려놓고 손준호 이번에는 왼쪽으로 길게 갑니다. 침착하게 머리로 뒤쪽에는 이진영의 선방이 걸립니다. 전부 현태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6개 밀어붙이는데 다시 한번 막고 손준호! 자, 오늘 유관중 경기에서 아주 빠른 시간에 선제골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전북 현대입니다. 자, 손준호 선수가 대표팀에서도 활약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오자마자 첫 번째 득점 만들어냅니다. 아니 뭐 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저희한테 숨쉴 틈도 주지 않습니다. 네. 매섭게 몰아붙였던 전북 현대가 드디어 손준호의 오른발에서 첫 득점이 터졌네요. 자, 이 공격 형태부터 상당히 좋았는데 네. 여기서 쿠니모토가 뒤로 내주고 바로 슈팅. 바로 위 슈팅은 걸렸고 자 조규성이 살려내고 자 유리조리 피하면서 뒤쪽으로의 커펠. 아, 네. 자, 지체 없이 오른발로 강력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손준호입니다. 너무 잘 때렸고 그 이전에 조규성 선수가 침착하게 바깥쪽으로 자, 뭐 대표팀에 다녀온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조 뭐 한마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상을 해봤자 그 다음 주 되면 상황이 바뀌거든요. 빌리안의 뒤쪽이 여름에게 살짝 띄워주고 길어요. 이 공을 손준호가 가져갑니다. 자, 위험 지역인데 일단 걷어내는 손준호 그리고 조규성까지. 자, 박정수가 뒤꿈치로 긁어냈는데 연결되지 네. 못하고 잘 살. 손준호, 조규성 등을 지고 있습니다. 네, 실수예요. 자, 지금은 광주의 역습. 하지만 받쳐주는 선수가 없었고 네. 김효기의 돌파 여기에서 막혔습니다. 쪽으로 바로우가 내려오고 이종 선수가 언더래핑하면서 중앙 쪽에 배치가 됐거든요. 네. 조규성도 중앙으로. 자, 이제 전반전이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두 골을 몰아친 이후에 이 광주의 역습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북도 지금 공격하기가 쉬운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일부 팬들은 이제 대표팀 소집되면 체력적으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들어가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북은 지금 패스 할 때 네. 발이 좀 들어가면서 가격이 된 것 같아요. 뒤쪽에 종아리 쪽을 좀 크게 부딪혔던 손준호 그리고 박정수에게는 옐로 카드가 오늘 경기 첫 번째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이미 공은 떠났고 밟혔군요. 지금은 이제 패스한 발이 아니라 네. 반대발 디딤발 쪽 뒤쪽을 좀 밟으면서 한번 넣으면서 이동 네. 선수의 감각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정준이 다시 중앙으로 손준호 바로 조금 더 앞쪽으로 김보경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14개의 슈팅 6개가 이제 골문 안쪽으로 향했고요. 광주가 오늘 경기에서는 슈팅을 3개밖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활약을 통해서 또 본인의 진가를 발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첫 선발 경기 팀 내에서 이제 10골 가장 많은 득점포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올 손준호가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힐 패스 한 바퀴 빙글 돌리면서 박스 안쪽에 김보경의 개인기. 여전히 공 살아있고 한교원. 자, 네. 지금은 김종이 오랜만에 선수들과 경기를 함께 뛰었습니다. 아, 손준호 잘 끊어냈고요. 팀미클 살아있는 공. 손준호 전방으로. 왼쪽 측면 돌아들어가는 쿠니모토가 있습니다. 쿠니모토 잡았어요. 일리 없죠. 전방으로 길게 돌려놓습니다. 이주영의 머리 맞고 동시에 주심의 히스를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전북 현대 오늘 홈에서 광주와의 25라운드 경기 4대1의 대승을 만들었습니다. 자, 전북이 울산전